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오늘 그 유튜브 구독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30년 넘게 반려생활을 하면서 최강 멀미 개를 만났대요. 10분 정도 가면 멀미가 시작해가지고 부모님 집이 한 50분 거리인데 계속 멀미를 한대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차를 계속 타서 연습을 하면 나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질 수도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계속 겪으면 겪을수록 더 트라우마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경험을 해줘야 이게 학습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 차를 탈 때 밥을 최대한 굶기는 게 좋아요. 하루 전날부터. 하루 전날부터 밥을 굶겨서 속을 비우고 뭐 아 불쌍해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되고 차를 타야 되니까 굶겨서 차를 태우면 멀미가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시트 위에 올리지 마세요. 시트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사람은 편하죠. 걔들은 흔들림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보조석 밑에다가 태우세요. 캔넬을 이용할 때도 보조석 밑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흔들림이 적다고요. 이렇게 하루 전날 밥을 굶겨서 짧은 거리부터 5분, 10분씩 늘리다 보면 어느 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차를 잘 탈 수 있는 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